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21회차 정암입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세계적 철학자인 공자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요. 좋은 습관 하나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 중 하나인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몸에 배기 쉽고 몸에 밴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란 더 많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간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바꾸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67페이지 승자와 패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고 패자는 주변을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무대 위에 올라가고 패자는 관객석으로 내려간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으며 패자는 성공을 유지로 삼는다. 승자는 파도를 타고 패자는 파도에 삼키운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돈은 패자를 다스린다. 승자는 주머니 속에 꿈이 있고 패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 승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를 즐겨쓰고 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다를 즐겨쓴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하나 패자는 자기가 들어갈 상자 속에 스스로 가두어 놓고 산다. 승자는 등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지만 패자는 상만을 생각하며 달린다. 승자의 의미는 달리는 모든 코스에 있지만 패자의 의미는 오직 결승점에 있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으나 패자는 1등을 해야만 의미를 느낀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패자는 경주가 끝나야 결정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으나 패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질투를 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을 찾는다. 승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도 친구가 되나 패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만나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승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나 패자는 강한 자에게 약하나 약한 자에게 강하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결단하며 살다가 영광을 받고 패자는 영광을 위하여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스님의 글, 승자와 패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 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송입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은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많은 사랑 주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21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